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요리하는 영화 기자 문화일보 김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영화 기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매년 봄에 전주 영화제에 꼭 참석하고 있는데요. 봄에 오는 전주도 참 좋았지만 이렇게 쌀쌀한 바람이 부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는 가을의 전주는 정말 예술이네요, 아주. 이번에 전주에 와서 이 전주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지 그리고 따뜻한 도시인지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만 평생 살았는데 꼭 살아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전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주에 사시는 시민 여러분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쾌청한 날씨에 여기 잠들어 있는 아가도 있는데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셔서 이 영화 영상 축제를 즐기시는 걸 보니까 집에 있는 제 가족들도 보고 싶고 이 공간 자체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더욱 아름답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앉아서 지나가겠습니다. GV, 바로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관객들과 풀어내는 그런 행사인데요. 원래는 감독, 배우들과 그 영화의 뒷얘기나 제작 과정을 듣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오늘은 그 국제 무형유산 영상축제 취지에 맞게 영화의 메인 소재인 된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영화를 보신 다음에 이제 그 함께 영화를 본 느낌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그 시간이 늦어지면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 영화 상영 전에 이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된장은 2010년도에 개봉한 영화예요. 이서근 감독, 그 다음에 주연 배우는 유승룡, 이동욱, 이호원이 나와서 된장을 메인 소재로 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는데요. 제가 영화 기자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한국의 전통 장류를 소재로 풀어낸 한국 영화는 이 영화가 유일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형식적으로 보면 이게 페이크 다큐 형식, 그러니까 극영화인데 다큐멘터리처럼 관객들이 보이도록 만든 그런 작품 장르를 페이크 다큐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다큐멘터리처럼 펼쳐지다가 중간 부분부터는 다시 미스터리 스릴러, 도대체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걸까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다가 후반부에는 아름다운 판타지 로맨스, 사랑 이야기로 풀어내는,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보고 세 편의 영화를 본 듯한 느낌도 분명히 드실 거예요. 간단하게 영화의 그 내용을 소개하자면 탈옥수가, 감옥을 탈출한 탈옥수가 5년 동안 도주를 해요. 신출귀몰하게 경찰들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그 산속 음식점에서 된장찌개를 먹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잡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살인마가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사형 집행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그 된장찌개를 다시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방송국 PD가 도대체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어떤 된장찌개였을까 하고 그걸 찾아 나서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도대체 저 영화에서는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출연진들은 그 된장 얘기를 너무 그 환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된장일까? 우리가 된장은 정말 여기 있는 어린이들도 벌써 먹기 시작했고 여러분들도 다 된장은 평소에 흔히 먹는 음식인데 그렇게 영화를 보시면 계속 그런 궁금증이 들 거예요. 도대체 어떤 된장이길래? 그래서 그 된장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기 전에 그 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지식을 갖고 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어서 오늘 대한민국 식품 명인이신 된장 명인으로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조정숙 단홍 대표님, 예,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모셨고요. 그리고 아까도 소개했지만 따님이 얼마나 기특해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뭐 시키면 안 하, 저부터도 그랬는데
어머니가 명인인 어머니의 길을 이어받아서 된장 전수를 받고 계신 따님 변수정 씨 또 함께 모셨습니다. 예, 아까 저 대기실에서 여쭤보니까 이 고운 한복을 이번 전주 시민들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 특별히 맞추셨다고 하네요. 예,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식품 명인 좀 낯선 단어인데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제도는 식품 해당 분야에서 가공, 제조, 조리 부분에 20년 이상 그 분야에서 종사를 하였거나 대한민국 식품 명인에게 5년 이상 보유 기능을 전수받고 또 10년 이상 거업에 종사한 자로서 전통성, 정통성, 산업성 또 계승 필요성 있는지를 심의를 받아서 이제 지정이 되는데요. 저는 2018년도에 대한민국 식품 명인으로서 된장 명인 1호로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영화에 나오는 이효원 씨가 바로 된장 명인인데 이효원 씨 얼굴이 이렇게 겹쳐지네요. 아, 극찬이십니다. 영화 속에서 이효원 씨가 저도 이효원 씨 여러 작품을 봤는데 아마 가장 아름답게 표현된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조 대표님도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그런 네. 말씀 해주셔서. 바로 이 조 대표님이 만든 된장이 영화 속의 그 환상적인 맛의 된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된장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나요? 아, 된장은 굉장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네네. 드리면 첫째는 재료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콩과 소금과 물. 이렇게 세 가지만 가지면 장을 담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손맛과 정성도 필요하고요. 콩을 얼마나 좋은 콩을 선별하느냐, 또 메주를 어떻게 잘 발효하느냐, 또 간수를 어떻게 빼서 그 소금을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장맛이 달라지는데요. 그 세 가지 요소만 잘 갖춰진다면 좋은 장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필기도구가 필요할 줄 알았더니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면 될 정도의 간단한 물론 이제 그 과정은 간단하지만 거기에 그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다림의 미학 그렇죠? 네네. 예, 기다리면서 맛을 계속 쌓아가는 과정 그걸 또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제 메주를 발효하는 과정이 있겠고 메주를 씻고 또 창아리를 소독하고 담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좀 후에도 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셨죠? 봤죠. 예. 요거는 스포일러는 아니니까요. 예. 그 영화 보시기 전이기 때문에 영화 내용은 제가 스포일러가 되지 않을 걸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드리는데 진짜 그런 환상적인 된장을 만들 수가 있나요? 영화 속에 나오는 것 같은? 환상적인 된장 따로 봤는데 물론 담을 수는 있어요. 거기 보면은 콩도 이제 아기 뭐 돼지가 키워낸 콩 뭐 여러 가지 기드러미 콩명 뭐 이런 게 나오지만 물론 그런 때로가 형성된다면 당연히 담을 수는 있지만 저가 더 담는 된장이 더 맛있지 않을까요? 아, 이 영화 속의 된장보다? 네. 그 단홍 홈페이지 주소 좀 이따가 네, 알려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복을 입으시고선 때루아라는 프랑스어를 쓰셨는데 때루아가 그러니까 그 어떤 환경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재료와 환경 이런 걸 전체적으로 네. 통틀어서 네. 음식이 만들어지는 모든 그 요소들을 때루아라고 하는 거죠? 네, 네, 네. 한복 입고 불어 쓰시니까 굉장히 더 멋져 보이시네요. 요거는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지만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영화 속에 보면 저는 그게 좀 특이했어요. 저도 이제 요리하는 영화 기자로서 음식 만드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 영화를 한 세 번, 네 번 돌려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콩과 소금과 물. 그거 외에 영화에서는 누룩, 술을 빚을 때 쓰는 술 누룩을 써요. 그게 좀 특이하게 보이는데, 그 부분만 좀 설명해 주세요. 진짜 된장 만들 때 술 누룩을 쓰는 경우도 있나요? 엄마가 술 누룩 쓰는 거 보셨나요? 사실 저는 전통 된장을 만들 때 누룩을 쓰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네네. 일본의 미소된장을 만들 때는 누룩을 쓴다고 아 일본에서는? 네, 아. 네
먹으면서 좀 더 단맛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께서 전통적인 된장을 만들 때 누룩을 쓰는 것은 보진 않았습니다. 아, 그 일본 미소 된장에는 누룩을 쓴다는 말씀이 영화 속에서도 그 일본과 관련된 어떤 인물의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아, 영화를 보시면서 아 그래서 일본에서 미소 된장 쓰는 방법을 이 영화에 녹여냈구나 하는 걸 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조 대표님이 변수정 씨 따님에게 된장 기술만 전수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신 것보다 딸한테 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무대 매너까지 전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보였나요? 아까는 그 된장을 만드는 일반적인 과정을 소개했다면 오늘 오신 분들께도 한 가지 좀 가져가야 될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조 대표님만의 비법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비법 분명히 있죠. 장이란 이제 한국 대표적인 된장을 담을 때는 각 지역과 각 가정과 담는 것이 조금씩 달라요. 저희 비법은 좋은 콩을 선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재료, 예. 네, 그리고 이제 3년 이상, 10년 가까이 간수를 뺀 소금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을 담는 과정은 메주를 잘 발효해서 깨끗이 씻어놓고 항아리를 소독하게 되는데 항아리를 소독하는 것 자체도 저는 조금 다르게 소독하고 있어요. 아, 네. 네, 일반 가정에서 대부분 숯불을 태워서 그 훈연으로 항아리를 소독하고 있지만 네. 저는 어머님께서 항아리 속에 짚불을 태워서 은은하게 항아리 속에 짚불이 번져나가고요. 그럴 때 보면 오래 쓴 항아리의 밖으로 그 분출물이 이렇게 새어나와요. 모래의 구멍 같은 데서 짚불 태워서 이렇게 소독을 해서 잘 닦아놓고 메주를 깨끗이 씻어서 항아리에 담고 소금을 시루에 놓고 소금물을 졸졸졸 내립니다. 그다음 밑으로 내려오는 소금물을 받아서 장을 담게 되면 거의 숯, 대추, 고추를 띄우는 게 우리나라 장 담는 방법에 거의 똑같은 방법이에요. 근데 저희 비법이 여기서 행해집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온 시간장을 잘 들으세요. 한 바가지 부어주던 거예요. 소금물을 붓고 나서. 아. 그래서 어머니께서 여쭤봤더니 장맛이 변하면 다시 돌아오기까지 3년이 걸린다고 굉장히 조심스럽게마다 장을 담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장맛이 변하지 않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똑같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장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욕시불에 장가르기를 하는데 장가르기 과정에서도 메주를 담, 장을 담을 때 다 쓰지 않고 한두 장 남겨두었다가 곱게 빠서 그 메주는 건져서 된장이 되는 것이고 그 소금물은 간장이 되는 것인데 네. 그때 메주가루를 또 장 비빌 때 조금 넣어줍니다. 아, 소금물을 붓지 않은 그냥 말린 메주를? 말린 메주를 가루를 만들어서? 메주를 장을 건져서 비빌 때 넣어주면 간장으로 다 빠져나간 그러한 이제 단백질 성분들이 그 날메주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된장이 훨씬 더 담백하고 맛있어지는 거죠. 그게 저희 비법입니다. 아, 따라하기 쉬울 줄 알았더니 예, 흉내내기 어렵겠네요. 항아리 속에 짚불을 태우는 것도 좀 어렵고 네. 시간장이라는 게 집에 없으니까 저는 그냥 샘표간장밖에 없어서 시간장을 조금 부어주는 것도 불가능하고 근데 그 직접 여기 어머니도 지금 나와 계시는데 직접 메주를 된장을 담그시는 분들은 그 건메주 담지 않은 건메주 가루를 섞어주는 정도는 네, 한번 해보실만 하겠네요. 네. 네, 저희 이제 시간장의 독특한 비법이 또 보관하는 비법이 또 있어요. 아, 네. 네, 시간장이 1년에 장을 가득 담으면 간장이 1년에 한 20%씩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 맛있고 좋은 간장이 줄어들 때마다 저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사실은 이걸 어떻게 정말 줄어들지 않고 잘 보관할 수 있을까 정말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종가집이다 보니까 제사가 여름 제사가 많았어요. 한여름에 어머니께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조기를 꺼내시는데 전 냉장고에서 꺼낼 줄 알았는데 소금망아리 수록을 헤치면서 거기서 불비를 꺼내신 거예요. 그거를 쪄서 제사상에 올렸는데 짭짤하고 쫄깃하고 상하지 않고 맛이 빠져나가지 않은 거군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거야. 소금 마을에서 한번
간장을 묻어봐야지. 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묻었는지. 네. 많이 궁금한데요. 죄송합니다. 제 표정이 별로 궁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저 말에 지금 심취돼서 표정이 별로 없으세요. 네. 그 소금 항아리 속에 간장을 어떻게 묻었냐면, 집에서 가장 큰 항아리 속에 항아리를 또 하나 묻었습니다. 넣어놓고. 중탕하듯이. 그렇죠. 거기에 식간장을 가득 넣어주고, 가장자리에 소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금은 얼기설기이기 때문에 바람도 다 통과하거든요. 그렇게 간장을 보관했더니, 정말로 잦아들지 않고 그대로 보관할 수가 있었어요. 그 귀한 식간장을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지금, 30년이 넘게 어머님한테 받은 식간장을 보관하는데, 잦아들지 않고 잘 보관할 수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귀한 식재료는 그 소금, 붉은 소금에다가 묻어두는 것도 응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 예, 상하지 않게끔요. 뭐 옛날에 뭐 냉장고가 귀한 시절에는 그렇게도 많이 했죠. 이것도 또 생활의 지혜 또 한 가지 알려주셨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쫙 지금 약간 조명 때문에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혹시 영화나 빨리 틀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런 표정이 혹시 있으실까봐. 예. 아, 예, 재밌게 듣고 계시는군요. 아, 저기 지금 보라색, 연보라색 그 점퍼 입은 어린이, 왠지 나중에 명인이 될 것 같은 굉장히 똘망똘망한 눈으로, 예, 잘 들어가고 집에 가서 어머니께 알려드리세요. 예. 이 국집 그 무형유산 영상축제, 그, 바로 이 공간, 국립무형유산원에 하는 역할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쭉 같이 있는 그런 무형유산을 맥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가게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바로 대표적인 이렇게 어머니에서 따님으로 된장, 그 명인의 그 된장 비법이 전수되고 있는 건데,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된장 만드는 모습만 계속 봤는데, 아, 나는 딴 길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전수를 받을 결심을 하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사실은 제 어머니께서 너무 힘들게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감당 못할 일이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묵묵히 한 길만 걸어오시고 그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에 존경심이 들었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데 내가 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저의 유산인 것 같아요. 아. DNA와 같은 유전적 유산이나 재산 같은 물질적 유산, 있지만 경험과 그 철학, 가치관을 이어받는 정신적 유산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옛것을 소위 고이 간직해요. 그것이 바로 저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말씀도 참 잘하시고. 지금 다시 앞에 말씀드린 거 정정하겠습니다. 이혼 씨 역할은 조 대표님이 아니라 바로 변수정 씨였네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혼 씨가 바로 어머니께서 물려받은 된장을 만드는 건데, 바로 제가 실수했네요. 이혼 씨가 바로 변수정 씨의 역할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혼 씨가 태어나자마자 아이고, 스파인가요? 네네,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네, 장향을 느낀 그런 대리 장면이 나오죠. 제가 바로 진짜 태어날 때부터 장, 그 향을 맡고 자랐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좀 싫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어머니의 향기가 생각나고 옛날 어린 시절도 생각나고 정말 향수를 자아내는 그런 향기입니다. 네네네. 자, 오늘 조정석 대표님과 따님 변수정 씨께 그 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분명히 오늘 저 영화 상영 전에 들은 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영화를 보시면서, 아, 그랬구나 하고 영화 속에 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 상영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줄이겠는데, 조 대표님은 그 우리가 이제 짜증나고 막 이럴 때 이런 된장 이런 욕을 하는데, 그런 욕하면 되게 싫으시겠네요. 된장을 가지고 욕을 해? 아, 욕하는 건 당연히 안 좋은 일이고요. 절 보고 사람들이 된장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욕이 아니네요. 욕이 아니고 푸근하다는, 맛깔나는 그런 이제 이미지라는 면에서 저는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네. 마음도 넓으시고. 네. 왜 명인이 되셨는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알겠네요.
자, 이제 영화 상영을 곧 시작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확신합니다. 이 영화 보시고 집에 가시면 바로 된장찌개를 끓이실 겁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너무 늦었으면 내일 예. 늦은 점심으로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서 드시면서 아까 앞에 관계자분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그 올해 영화 영상축제에 지금 출품된 32편의 작품 그중에서 꼭 보고 싶은 거 두세 편 골라서 보시면서 일요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김구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된장처럼 깊고 맛깔난 토크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